오늘의 주력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주력 종목은요. 첫 번째는 현대건설기계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지넥스테,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이어서 또 하나투어, 네 번째는 현대건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네 가지 종목 중에서 조금 더 특히 들여다볼 만한 종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현대건설기계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요, 현대건설보다는 현대중공업의 건설 장비 사업 부분을 분사를 시켜서 설립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굴삭기라든가 중장비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업황에 상당히 좀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최근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기 위해서 대규모 토목 사업에 대한 사업을 진행한다라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는 현대에버다인과 함께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으로서 좀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장기화된 전쟁으로 인해서 푸틴이 러시아 내에서 사퇴 요구가 좀 빗발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 기대감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올 때도 좀 흐름들이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현대건설기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 수급성이 상당히 강하게 좀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에 비해서 현재 주가는 아직까지 좀 저렴한 구간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 이동 평균선인 121선과 201선이 수렴 자리에 놓여 있고 최근에 좀 저항으로 작용을 했다가 지금은 돌파된 이후에 좀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자리가 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다이니까요.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아지넥스텍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와 검사 장비 제어기를 생산하는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최근 대기업인 삼성, LG, 현대 등에서 로봇 사업에 대한 굉장히 좀 광폭 행보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무인 공장 얘기까지 나오면서 자동화 설비에 대한 좀 후보를 좀 내비친 상황이고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 다이나믹을 인수할 정도의 로봇 사업에 대한 좀 상당히 강한 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라서 기관에서 로봇 ETF까지 출시가 이어지면서 최근 기관성 수급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와주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건설기계와 아지넥스텍 두 종목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용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